오케이.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멘털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UI를 실제 데이터와 이제 연계해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메인 메뉴 화면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이전에 조금 자, 멋진 메인 화면을 위해서 카메라를 한개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메인 카메라는요, 인게임 카메라로 쓸 거고요. 자, 그래서 이름을 게임 카메라로 하고요.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요거 이름은 뭐 메뉴 카메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게임창 보면서 요 게임 카메라는 닫고요. 똑같죠? 메뉴 카메라도 닫으면은 아예 안 보입니다. 그쵸? 오케이. 자, 이점 확인해 주시면서요. 자, 메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메뉴 UI가 켜진 상태에서 이제 보여주는 뷰인데요. 게임을 보이든요, 플레이어도 안 보여줄 거고요. 상점하고 맵만 보여주면서 조금 멀리, 약간 경치를 볼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자, 팔로우, 요거 스크립트도 지워주시고요. 그럼 위치를 좀 약간 위로, 좀 멀리 떨어뜨려야겠네요. 자, 신창에서 약간 이렇게 좀 가깝게 비치고 있을 텐데요. 자, Y축하고 Z축을 조금 더 값을 크게 줍시다. 자, 요렇게, 요렇게 줍시다. 됐어요. 약간 이렇게 조금 멀리 보게 되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만 있으면은 조금 뭔가 심심하니까 약간 왔다 갔다 요요처럼 회전하는 애니메이션도 살짝 줘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 폴더에서요. 크리에이트 애니메이션을 하나 합시다. 그래서 뭐 요요 로테이션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방금 만들었던 메뉴 카메라에다가 넣어줍시다. 짠. 자, 보통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집어넣게 되면요, 알아서 애니메이터가 자동 생성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터는 따로 만들어진 필요 없어요. 자, 이 상태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더블클릭해서 봅시다. 그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끝입니다. 더 이상 건들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회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요거 스피드만 0.1로 해놓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모션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창 돌아와서 자, 메뉴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이쪽 프리뷰가 활성화되는데요. 여기서 Add Property 그 다음에 Transform Rotation 조그만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서 애니메이션 하나 생성해 줍니다. 자, 펼치면 지금 X축, Y축, Z축, 지금 로테이션이 이쪽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수 있어요. 자, 시작 Y 값을요, 마이너스 20으로 합시다. 그리고요, 자동으로 생성된 자, 1초, 1초대 키프레임은요, 그냥 20으로 둡시다. 그 다음에 0초대에 있었던 키프레임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를 해서요. Alt 휠 하게 되면은 타임라인이 이렇게 줌아웃 되거든요. 그래서 2초대. 자, 2초대로 커서를 옮겨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시다. 자, 이렇게 타임라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다면은 자, 마이너스 20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카메라 프리뷰 보이십니까? 요렇게. 자, 비춰주는 카메라 모습이 잡게 됐어요. 지금 약간 좀 빨라요, 그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애니메이터에서 스피드를 0.1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분의 1 속도로 회전을 해줄 거예요. 그럼 한번 이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와! 이것이 우리의 메인 화면이 됩니다. 오, okay, so good. 좋군요.
조금 약간 타이틀 저 이미지가 좀 작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요 타이틀 이미지 들어가셔서 뭐 스케일을 1.4, 1.4, 1.4 이렇게 늘려주면 되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되겠습니다. 1.4 괜찮네요. 막상 해보니까 저는 1.4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꼭 체크하십시오.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클릭한 다음에 여기 루프 타임 있죠? 요건 꼭 체크해 주셔야 자기가 알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뭐 간단하게 자 메뉴 타이틀 화면을 살짝 꾸며봤습니다. 자, 그다음엔요, 지금 이 메뉴 타이틀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자 최고 기록 점수 자, 보이십니까? 자, 요거 최고 기록 점수를 이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최고 기록을 저장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UI 본격적으로 작업하기 전에 최고 점수를 기록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누가 할까요? 플레이어가 점수를 먹고 있으니까 플레이어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 더블 클릭해서 자, awake 부분 맨 아래쪽에다가요, 유니티에서 이제 세이브를 제공해 주는 플레이어 프렙스입니다. 자, 플레이어 프리펩스에서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은요, 자, 보시다시피 플루트, 인트, 스트링, 자, 문자열이죠. 요세 가지 타입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최고 점수이기 때문에 인트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트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뭐 맥스 스코어 하겠습니다. 점수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됐어요. 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 주시고 플레이어를 활성화를 한 상태로 실행을 누릅니다. 자, 오케이 되었나요? 자, 다시 끕니다. 자, 지금 겉보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으니까 한번 로그로 확인해 봅시다. 자, 요거는 다시 가려주시고 나중에 이건 다시 쓸 겁니다. 디버그.로그를 써서 우리가 저장했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세이브는 setInt라고 하면은 자, 블록이는요 getInt로 하면 되겠죠. 집니다. 키값 동일한 이름으로 믹스스코어 해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창 열어두시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요렇게 방금 전에 저장을 했던 그 값이 나오면은 OK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UI들을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매니저가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create empty 하나 해주시고요. 이 오브젝트의 이름은 게임 매니저입니다. 자, 매니저는 보통 저는 끝까지 위로 올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론 스크립트도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C# 스크립트 게임 매니저 공백 있으면 안 돼요. 자, 게임 매니저 정확하게 치였으면은 유니티가 알아서 아이콘 모양을 톱니바퀴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건 뭐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자, 되었으면은 게임 매니저 오브젝트가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으로 실행해 줍시다. 되었나요? 먼저 이 게임 매니저가 필요한 변수들부터 좀 세팅을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 지금 우리 카메라 이제 두대 있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자, 메뉴 카메라,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엔 게임 카메라, 자, 이렇게 두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자, 플레이어는 스크립트로 받을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상대할 보스도 있었습니다. 자, 보스 역시 스크립트로 가져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게임에서 이제 관리해야 할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 퍼블릭 인트 스테이지 중요하죠? 스테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게임했던 게임 시간. 플루트. 플루트. 어, 뭐 플레이 타임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 자, 그다음에는 지금 싸우고 있나 안 싸우고 있나. 아, 자,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게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상점에서 이제 아이템을 구매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요. 뭐 약간 쉬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싸우는 시간 따로 둘 겁니다. 그래서 자, 불 형태로 이제 배틀 지금 싸우고 있는가. 으흠. 자, 플래그 변수까지 하나 추가해 주죠. 그 다음에 그 스테이지에 지금 몬스터가 얼마만큼 남아있나. 자, 그것도 체크하기 위해서 각자 인트형으로 변수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는 모두 할당했고요. 그 다음엔 어떤 거? 자, UI를 위한 거. 자, UI 변수들을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요. 자, 게임 오브젝트. 우리가 지금 판넬도 두 개로 나눠졌죠. 자, 메뉴 판넬하고 게임 판넬입니다. 메뉴 판넬이랑요. 자, 복사해서 게임 판넬 만들어주죠. 그 다음엔요. 자, 보면서 차근차근 한 개씩 만들어보면은 헷갈리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뉴 판넬에는 뭐가 있나요? 최대 점수가 딱 하나 있네요. 그죠? 그래서 퍼블릭 텍스트입니다. 근데 텍스트 했는데 텍스트 얼레멘트 나오죠. 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직 UI 네임스페이스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UI를 가지기 위해서는 꼭꼭 UI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올 것. 그럼 이제 텍스트가 자, 들어갑니다. 됐죠? 엑스 스코어 넣어주시고요. 텍스트는 맨 끝에다가 뭐 텍스트 이렇게 써주면 헷갈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메뉴 쪽은 이제 볼 것 없죠. 자, 이거는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자, 게임 판넬을 한번 켜봅시다. 많죠? 일단은 우리가 위쪽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변수화 해보죠. 자, 퍼블릭. 이번에도 텍스트입니다. 점수죠? 스코어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복사할게요. 두 개의 복사를 더해서 우측 상단에는 스테이지였죠? 그 다음 그 아래에는 플레이 타임이었습니다. 됐어요. 그럼 위쪽 다 처리했죠? 자, 보스는 이따 할게요. 그 다음 좌측 하단 이제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 자, 퍼블릭 여전히 텍스트네요. 플레이어의 헬스 텍스트입니다. 자, 역시 복사를 두 번 땅땅 해줘서 플레이어의 암호도 있었고요. 탄약이었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 개 다 갖춰졌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중단 쪽. 자, 장비 이미지인데요. 자, 장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좌측 버튼 클릭은 그냥 일반 공유이기 때문에 N은 놔두시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 그리고 자, 특수공격, 수류탄까지 요거 4개 가지고 옵시다. 요거는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요. 자, 웨폰 1번 이미지죠. 자, 복사해서 2번, 3번 그리고 R. 자, 다음에 우측 하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몬스터 숫자를 이제 체크해주는 텍스트 3개 있죠? 퍼블릭 텍스트. 그러면 다 했습니까? 자, 지금 보스만 남았죠? 보스는 이제 보스가 나올 때만 요 창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상점 U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퍼블릭 렉트 트랜스폼을 쓰겠습니다. 렉트 트랜스폼. 그래서 보스 헬스 일단 그룹이라 하죠.
그리고 이제 보스 체력에 따라서 자, 요 개인 지방가 쭉쭉쭉쭉 이제 줄어들까 말이죠. 그렇다면은 요 이미지의 크기만 따로 가지고 와야겠네요. 그래서 보스 헬스 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인게임에 있는 모든 UI 요소를 다 변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변수가 좀 많죠? 자,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좀 합시다. 유니티로 돌아와서요. 자, 게임 매니저를 봅시다. 와. 자, 눈이 아플 정도로 지금 변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자, 하나씩 세팅해 보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자, 메뉴 카메라, 게임 카메라, 플레이어, 보스, 스테이지하고 뭐 플레이 타임, 배틀, 그 에너미 카운트는 그대로 두시죠. 그다음에 메뉴 판넬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게임 판넬 가져오시고, 자, 맥스 스코어 텍스트. 자, 요거 넣으시고요. 자, 게임 판넬 펼쳐서 스코어 텍스트부터 차근차근. 자, 스코어 텍스트. 자, 우리가 UI를 만들었을 때 모든 오브젝트를 다 이름을 이쁘게 지어주셨으면 헷갈리지 않고 차근차근 잘 가져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테이지 텍스트. 그리고 플레이 타임 텍스트. 자, 위쪽 끝났죠? 그러면은 자, 이제 플레이어 헬스, 플레이어 암호, 그리고 코인 텍스트 됐습니다. 자, 무기. 자, 이렇게 그룹 딴 열어서 이번에 이미지죠? 그래서 2번, 3번, R 좋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세팅하시고. 자, 그리고 에너미 숫자. 여기, 그다음에 A, B, C. 그다음에 보스 헬스의 그룹이죠. 보스 헬스 그룹의 렉트 트랜스폼을 통째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룹을 한번 놔주시고 안쪽으로 이미지까지 들어가서 보스 헬스의 이미지 있죠. 자, 요거를 쭉 그러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자, 단순한 값이 아닌 이제 클래스나 게임 오브젝트 그리고 UI 컴포넌트를 바라보는 모든 퍼블릭 변수가 빈칸이 없어집니다. 확인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 매니저를 위한 변수 세팅은 여기서 끝.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몸풀기로 메뉴부터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뉴 이렇게 열어주시고. 플레이어 비활성화 다시 해주시고요. 일단 이런 모습으로 세팅을 해주십시오. 최대 점수부터 세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갔어. Void Awake 하나 만들어주시고, Max Score Text 얘 텍스트는요 어떻게요? 우리가 플레이에서 했던 것처럼 자, 플레이어 preps get int 그리고 max score였습니다. max score. 자,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왜? 지금 우리가 갖고 온 거는 int 숫자 값이죠. 근데 이 텍스트에서 원하는 타입은 string 문자열 값입니다. 자, 문자를 줄 건데 그냥 문자를 주지 말고 이왕 숫자를 넣는 김에 자, 세 자리마다 쉼표로 끊는 거 있죠? 그거를 한번 자동화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스트링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점을 한번 찍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포맷 함수를 열어주시고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이제 어떤 포맷을 쓸 거냐, 어떤 양식을 원하느냐, 요건데요. 자, 우리는 쉼표만 찍을 겁니다. 그래서 0 숫자인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이제 실제 인트형 값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뭐 물론 플루톤이 됩니다. 자,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값을 이런 양식으로 문자열화 시킬 겁니다. 자, 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저번에 입력한 그 숫자값이 이렇게 자 쉼표가 찍혀주면서 정확하게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굿! 오케이.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저 게임 스타트 버튼 해보죠. 스타트 버튼이기 때문에 자 퍼블릭으로 일단 공개를 해주시고요. 보이드 게임 스타트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카메라하고 UI 판넬하고 다 지금 메뉴 거죠. 요걸 다 게임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플레이어를 활성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set active만 다섯 번 호출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요 게임 스타트를 이제 버튼의 on 클릭 이벤트에다가 전복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버튼까지 가져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on 클릭 플러스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게임 매니저 쭉 그러다 놔주시고요. 그 no 펑션 아래쪽에 게임 매니저 누르시고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게임 스타트 함수를 선택합니다. 자, 되었나요? 그럼 이제 실행을 시켜보고 자, 이 상태에서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짠! 이렇게 인게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좋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게임 시작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메뉴 판넬 끄고 게임 판넬을 다시 켜고요. 카메라도 바꿔줍시다. 뭐 플레이도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어디에서요? 자, 매 프레임마다 이제 정보를 받아가면서 UI에 등록을 시켜줄 겁니다.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하는 게 아니고 레이트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이트 업데이트가 무슨 생명 주기 함수냐? 업데이트해서 모두 이제 데이터와 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한 다음에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이미 처리된 정보를 단순히 이제 표시해 줄 거니까 레이트 업데이트해서 UI 로직을 작성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거든요. 자, 스코어부터 할까요? 스코어 테스트는요? 최대 점수 예상한 것처럼요. 자, 스트링 포맷 요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값은 지워주시고요. 값은 플레어 가지고 있죠? 자, 플레어의 현재 스코어. 아, 근데 아마 지금 스코어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개발했던 것에는 점수가 안 들어갔었죠. 자, 그러면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이쪽 아래에다가 자 퍼블릭 인트 스코어를 따로 자 추가를 해줍시다. 자, 그 다음 플레이어 관련된 스테이터스 3개였죠? 플레이어 헬스입니다. 헬스 텍스트는요 어떻게? 자, 헬스는 플레이어한테 있는 헬스죠. 그 다음에 자 슬래시를 한번 구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한테 있는 맥스 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레이어 코인입니다. 자, 동전은 이제 천단에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 포맷 그대로 가져오시고 코인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플레이어 암호 이제 탄약인데 플레이어가 무기가 아예 없거나 탄약이라는 개념이 없는 망치일 때 자,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이픈 막대기 모양으로 표시를 하게끔 합시다. 자, 그래서 플레이어가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 무기를 봐야 되는데 자 플레이어 쪽 가보시면은 지금 익히 웨폰이 아마 지금 퍼블릭이 선언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퍼블릭으로 한번 올려주시고요. 저장한 뒤에 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플레이어에 자 익히 웨폰 자 이것이 지금 널이다 그러면 아예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죠. 네.
자, 이 막대기를 지워주시고 앞에다가 플레이어가 지금 쥐고 있는 이 킵 웹폰에 암호를 보면 되겠죠. 커런트 암호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웹폰의 첫 번째 이미지에 색깔은요 어떻게? 자, new color. 일단 RGB 색깔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1, 1, 1. 그 다음 이제 알파값, 자, 투명도인데요. 투명도를 이제 컨트롤할 겁니다. 어떻게 플레이어가 그 무기를 가지고 있나 없나에 따라서. 그래서 플레이어에서 헤즈, 웨폰즈. 자, 첫 번째가 망치였죠? 망치가 있습니까? 물음표. 그러면 1, 없으면 0. 자, 이렇게 사망 연산대로 간단하게 한 줄로 해결을 하도록 하죠. 자,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수류탄까지 해보도록 해요. 1, 2. 자, 근데 수류탄 경우에는 헤즈 웹폰이 아니고 헤즈 그레네이드죠. 그래서 웹폰을 주시고요. 자, 그레네이드 최소한 한 개는 있다. 0보다 크다. 그러면은 1 아니면 0. 자, 이렇게 처리를 해줍시다. 자, 아래쪽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각 에너미의 숫자. 그렇게 많이 소환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투 스트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두 타입도 따로 해주죠. 자, 그럼 아래쪽 부분은 다 끝났죠. 자, 위쪽 부분 아직 안 한 게 좀 있었습니다. 스테이지하고 시간인데요. 자, 위쪽에다가 다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테이지 텍스트의 텍스트는요, 자, 대문자 스테이지 한칸 띄워주시고 플러스 스테이지 깔끔하게 정리. 자, 스테이지 끝내면 남은 건 플레이 타임이네요.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 적어주시고, 여기에서는 플레이 타임이 쓰일 건데, 자, 지금 플레이 타임은 지금 값이 없죠. 그래서 플레이 타임을 한번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void 업데이트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 타임은요, 우리가 싸울 때만, 이즈 배틀일 때만 플레이 타임을 더해줄 겁니다. 무슨 값으로요? 각 프레임이 소비한 시간, 델타 타임이죠. 그래서 델타 타임을 꾸준히 더해주게 되면은 그게 곧 플레이 타임이 된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산은 끝났고요. 자, 이 플레이 타임은 초단입니다. 그래서 이 초단위를요, 시간, 분, 초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에다가 텍스트에다가 넣도록 하죠. int hour. 자, 플레이 타임을요 3600으로 나누면 그게 곧 몫이 시간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플레이 타임은 플루트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가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요 계산된 값을요 int형으로 이렇게 강제 형변환 해주도록 하죠. 자, 분은요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플레이 타임을 60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게 곧 분이죠. 자, 근데 이거는 모든 플레이 시간을 그냥 분으로만 바꿔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안 되고요. 이미 우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한 적 있죠? 요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시간을 먼저 계산한 하고 남은 거 거기를 60으로 또 나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분이고요. 일단 남은 거는 초죠. 플레이 타임에다가 60을 나누고 난 나머지 3660 모두 나누고 남은 나머지는 곧 남은 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제 양식을 보게 되면은 저 지금 00 콜론 00 콜론 00입니다. 각자 전 두 자리씩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스트링 포맷을 써서 각자 두 자리씩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로 하겠습니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hour를 넣어주시고요. 그
그다음에 콜론 넣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남은 거는 이제 보스의 체력입니다. 자 그래서 보스 체력 가보죠. 보스의 헬스바 크기만 줄일 겁니다. 그래서 로컬 스케일이죠. 로컬 스케일은 벡터 3 타입이고요. 우리는 액수축만 계산할 겁니다. 보스의 남은 체력에 비례해서만 작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보스의 현재 체력 분의 보스의 원래 있었던 최대 체력 이렇게 해주면 그 값이 알아서 나온답니다. 나머지는 1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한번 유니트로 돌아와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 버튼 눌러 주시고요. 좋았어요. 일단 게임 매니저에 있는 변수를 하나하나씩 변환을 줘서 보도록 하죠. 자, 스테이지부터 1, 2, 3, 4. 잘 되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시간은 우리가 싸울 때만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이지 배틀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죠? 뭐 한 시간 정도 했다. 그래서 요거 앞에다가 400을 더 더해서 4,800 해봅시다. 됐어요. 그래서 한4,000 정도 되면은 이렇게 1시간 뭐 6분 56초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됐죠? 계속 지금 10분초 올라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굿. 자, 그다음은요. 몬스터 숫자죠. 그래서 2, 3, 5. 오케이. 자, 이렇게 변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럼 매니저한테 있는 변수 쪽은 다 끝이났네요. 그럼 플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지금 플레이어가 지금 암호가 15인데요. 한표 줄까요? 오케이. 좋고요. 헬스도 한 99? 으흠. 됐죠? 동전도 지금 4,000이죠. 뭐한 5,000? 오케이. 잘 들어가 있군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무기를 들었을 때는 여기 바뀐 데 들었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무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하이픈, 지금 막대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상인한테서 핸드 하나 사봅시다. 장착을 해보면요. 오케이. 제 핸드건은 지금 최대 7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7로 업데이트된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쏴보고 없어요. 장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알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업데이트 되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점수 한번 5만 점 해볼까요? 점수 뭐잘 들어가고요. 끝. 오케이. 자, 지금 수류탄도 없죠? 수류탄 하나 사볼까요? 아, 돈 좀만 더 줘볼래? 자, 수류탄 하나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R 여기도 활성화되었죠? 좋습니다. 던져보면요. 다시 없어지죠? 자, 여기까지. 그 일단 플레이어 쪽은 뭐잘 돌아가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건 보스의 체력입니다. 아, 지금 당장 보스 소화하는 건좀 그러니까. 자, 지금 비활성화된 보스로 들어가서 지금 보스의 커런트 헬스를 좀 낮춰볼게요. 자, 좀 낮췄는데 지금 확 지금 없어졌죠? 아,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우리가 나눴을 때 지금 보스 커런트 헬스도 인트형이고 지금 보스의 맥스 헬스도 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요 나눴을 때 결과값도 지금 인트로 된 겁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자, 요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자, 둘중 아무거나 플루팅으로 강제 형변환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값도 플루팅으로 나오게 돼요. 자, 보스의 헬스를 낮추게 되면은 자, 이제서야
정상작동 하는군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UI 동작 한번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